자, 여러분 지도 다 받으셨죠? 지도를 다 받으셨죠? 지도를 옆에 펴놓고요. 지도를 옆에 펴놓고, 성경을 옆에 펴놓고, 책도 옆에 펴놓고. 자, 이번 시간은 성령 시대 두 번째, 그래서 선교 시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지도를 안 받으신 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성령 시대 2, 그래서 선교 시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은 지도를 보면서 해야지, 지도를 안 보면서 하면 금방 다 잊어버리니까 지도를 보면 심장에도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이따 보시고요. 1차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다섯 등분에서 사도행전 13장 28장을 나눠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성경을 찾아서 지명을 따라서 사건들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지명들을 지도에서 찾아서 동그라미 쳐서 화살표를 연결해보고, 네 번째는 멸치를 보면서 다시 쭉 머릿속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신뢰하십시오. 배우고 나면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성령시대 두 선교시대인데 119페이지 보십시오. 119페이지 읽어보시고요. 1. 줄거리 요약 한번 읽어보시죠. 줄거리 요약 시작. 바울과 다른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장되어 가다와서 선교시대를 다섯 시대로 나눠서, 다섯 사건으로 나눠서 배우게 됩니다. 1차 선교의 예루살렘 교회, 2차 선교의 3차 선교의 로마행. 다섯 가지를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으십시오. 자, 1차 선교의 시작.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루살렘 종교회,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다. 예루살렘 종교회 시작. 3번 2차 선교회입니다. 2차 선교회 시작. 다음 주에 참 꽃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세요. 제가 그러면 꽃을 마련할 테니까. 그렇다고 또 꽃줄 사람이 있는데 겹치게 하지 말고요. 전 아무리 동서남북을 불러봐도 나는 꽃줄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은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제가 꽃을 입에 물고 나와서 선물해드릴 테니까. 제가 이렇게 꼭 약속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메일로 지킨 물지 모르지만 혹시 정말 꽃줄 사람이 없다 아무 생각해도 부모님 다 예수가 안 믿고 예수 믿는 애인도 없고 그런 사람들 애가 키운 제자도 없고 수원들은 다 뿔뿔이 제가 길러달라고 연락을 주시면. 로마행이라는 말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로마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다섯 개 읽어볼까요? 시작. 1차 선교회행, 예루살렘 종교회의, 2차 선교회행, 3차 선교회행, 로마로. 자, 사도행을 13장부터 읽어보면서 크게 다섯 개로 구분해 보고 나서 짧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사도행전 13장 1절.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 자, 동그라미 주세요. 안디옥 교회에. 있죠? 안디옥 교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이게 1차 선교사 파송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서 언제 돌아오나 여러분 14장 26절을 보십시오. 14장 26절.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 나갔다가 뭐 했는지 아직 잘 모르죠. 돌아옵니다. 14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름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이 부탁하는 곳이라 파송된 곳이라. 그래서 14장 26절까지가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됐죠? 그죠? 떠났다가 돌아왔으니까 1차 전도 여행은 14장 1절부터 14장 26절까지다. 그 다음에 돌아와서 15장에는요 무엇하냐?
문제가 된 것을 위해서 종교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1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지는데 무슨 문제예요? 너희가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 믿어도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할례가 뭐냐? 쉽게 말하면 오늘날 남성의 포경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8일 만에 남자 양피를 뺄 건데 그거 안 하면 그 유대인의 그 표식인데 그거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믿는 것으로 무시받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엉뚱한 이론에 혹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열는 거예요. 종교회의. 회의는 이럴 때 열는 것입니다. 회의는 두 가지 때 열어야 돼요. 첫 번째는 문제를 했을 때 회의를 열고 두 번째는 언제 돼요? 너무너무 복음이 잘 전파돼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회의를 열어야 돼요. 우리는 회의를 너무 회의가 느껴지게 열죠. 무슨 요일날은 꼭 회의다. 그런데 정말 잘 되면 회의가 없고 문제가 있을 때만 회의 열고 그다음에 너무 잘 돼갖고 잘 되고 잘 돼 수시로 그냥 회의 열고 한 달에 한 번 어떤 때는 막 일이 많을 때는 매일 회의할 수 있고 일 없어 일이 너무너무 잘 되고 갑자기 일이 잘 된다 그러면 1년 내내 회의 안 해도 되고 왜 갑자기 회의하는 거야 고민할 필요 없고 왜 회의 안 하는 거야 고민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는 큰 회의가 800명까지 8번 정도 열립니다. 8번 정도 열렸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큰 것을 결정. 어쨌든 그 문제 가지고 딱 하는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11절.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믿노라. 이 말이 결론이 되어버렸어요. 이 결론을 가지고 다시 파송되죠? 다시 파송돼 15장 36절이었어요. 15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의 후에 바울이 바나바다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들이 어떠한가 다시 가서 동남주세요. 다시 가서 이 잊혀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15장 1절부터 15장 1절부터 35절까지가 예루살렘 회의의 중간이고요. 중요한 회의죠. 아주 중요한 회의. 그 다음에 15장 36절부터는 다시 갑니다. 다시 가니까 2차 성별이에요. 그래서 신기하게 거기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집니다. 이유는 마가 때문에. 그래서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서니 갈라졌어요. 아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딱 가볼까요? 아나바는 배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 섬으로 가고 40절 바울은 실로 가면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수리와 길리자를 다녀가면 그러니까 떠난 게 2차 선교예요. 아나바를 중심으로 이제 기록하지 않고 바울과 실로를 통해서 기록하는데 떠난 이들이 또 돌아옵니다. 18장 22절 18장 22절 머릿속에 큰 뼈대를 가지세요. 18장 22절 읽어볼까요? 하여간 열심히 전도하다가 돌아왔어요. 18장 22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가이사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 물은 다음에 안디옥 내려갔다. 안디옥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2차 전도 얘기죠. 18장 22절까지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쉽게 말하면 안디옥에서 절 보세요. 안디옥에서 파송돼서 전도하다가 돌아왔어요. 1차 전도에 돌아오면 문제가 일어났어요. 무슨 문제가 일어났어요? 예수 믿어도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때문에 회의를 열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딱 결론 내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하고 또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파송돼서 쭉 가서 2차 전도행을 마치고 오자마자 또 3차 전도회행 23절 보세요. 성경을 아셨어요?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또 떠나죠. 이게 인생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디아 땅을 차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더라. 그러니까 18장 23절부터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23절부터. 그 다음에 21장 26절 보세요. 21장 26절. 21장 26절. 21장 26절. 예루살렘에서 이제 끝나는데 21장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에 안기된 것을 보하냐. 예루살렘에 가면서 3차 전도행이 끝납니다. 그래서 21장 26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3차 전도행이 끝납니다. 근데 이제 3차 전도행이 끝났는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되어서 어디까지 갔냐? 로마로 가게 되는, 로마에 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인데 21장 27절 보세요. 2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의 자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눈을 축동하여 그를 붙잡고, 정말 그 아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바울을 알아봤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일본 전도회에 갔어요. 너무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이 한국 땅에 돌아와 있어요, 지금.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충동질 해갖고 바울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전도 열심히 했으니까 잡아 죽여야 된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죠. 그죠? 목포단이 갔는데 서울 사는 사람이 와갖고 여러분을 알아봐야지. 아, 이 사람 전철에서 전도하던 사람이라고. 아,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데. 뭐, 나는 목사입니다. 손님에도, 글쎄요, 아무도 못 알아봐. 여기가 좀 문제인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 있는데 소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알아봤다는, 얼마나 다녔으면, 좀 이따 볼 거예요. 얼마나 다녔으면, 얼마나 전도했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충동지에서 28절에서,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과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녀. 얼마나 많은 가르치는, 모든 사람을 가르쳤대요.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켰어요.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을 끌고 나가니 문들이 닫히더라. 그래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이에 청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세설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냐 부르니. 그래서 바울을 딱 잡아서 너는 누구냐 무슨 일을 했냐. 아이덴티티와 비전, 정체성과 비전이죠. 너는 누구냐, 너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냐. 너는 무슨 일을 했냐, 너의 비전이 무엇이고 뭐 하는 사람이냐 딱 물어보죠. 이거 딱 그 두 개 물어볼 겁니다. 비전과 정체성을 물어보죠. 저는 설교할 때 이 두 문제를 건드립니다. 여러 본문과 여러 이야기하더라도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하며 살 것이냐? 이 문제 건드려줍니다. 이게 질문이에요. 인생의 질문. 어쨌든 그 질문을 하는데 바울 체포돼서 어디로 가느냐? 바울의 꿈이었던 로마로 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16절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16절. 28장 16절 드디어 로마로 떠납니다. 같이 읽을까요? 28장 16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부서와 그 땅에 있게 하더라. 왜 로마에 갔다? 그래서 28장 로마로 가서 뭐 했는가? 30절 31절 보세요. 로마에 가서 31절 바울의 온 이태를 자기 세집에 요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는 나를 전파하며 주 예수를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말씀이 없었다. 거기 가서 전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 13장부터 구별된다. 13장 이전까지는 방금 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교회가 서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한 핍박이 오는데 또 교회가 확대되는 사건들, 그 이후에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자,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1차 선교회행, 예루살렘 종교회의, 2차 선교회행, 3차 선교회행, 로마로. 자, 정리할게요. 안디옥에서 파송돼서 전도하고 도와봤어요. 2차 전도회행은요, 안디옥에서 파송돼서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지역을 다시 가고자 했는데, 조금 이따 그 말이지만,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소아시아에서 안 가고, 유럽 땅으로 가게 만듭니다. 판사도 유럽 땅에서 가고, 3차 선교여행은 1차 때 했던 선교지를 돌고, 바울의 그때 꿈인데 로마로 가고 싶다 했는데, 예루살렘 갔다가 덜컥 잡혀서 로마로 가긴 갑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사건이 있다. 다섯 가지. 이것을 이제 각 섹션별로 나눠서 성경을 딱딱 찍어서 읽어보고, 지도를, 지도에 위치를 찍어서 배우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제 13장 1절을 보십시오. 13장 1절부터 14장 26절까지가 1차 선교여행이다. 있죠? 몇 군데를 찾아보죠. 13장 1절. 13장 1절. 재미있습니다. 아주 정말 재미있습니다. 13장 1절. 안디옥 교회. 아까 읽어봤죠? 안디옥 교회 동그라미 있어요. 안디옥 교회. 지도에, 옆에 있는 지도를 보면서 안디옥이라고,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서 맨 위에 있는 것은 Paul's First Mission 저희 1차 선교여행이고, 두 번째 건 2차 선교여행이고, 세 번째는 3차 선교여행이고, 네 번째는 로마로 가는 거입니다. 로마로. 그 다음에 자, 13장 1절 안디옥.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갔어요? 실루기아로 갔어요. 안디옥 왼쪽에 있는 셀루기아도 있죠? 실루기아. 형광펜이 있으면 아주 좋고요. 형광펜이 없으면 동그라미 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 갔죠. 구브로. 키프로스 이죠. 그 사이프러스. 섬 이름입니다. 키프로스. 왼쪽 밑으로 가면 살라미스 말고 그 살라미스는 키프로스 섬에 있는 도시고, 오늘날 말하면 제주도 섬에 있는 서귀포 할 때 제주도라는 것이 키프로스고, 키프로스 내리갔습니다. 5절, 5절 보세요. 13장 5절. 천천히 보세요. 살라미 이거 살라미스 있죠? 형광펜 치세요. 살라미. 6절 보세요.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의 이거. 바보는 그 살라미스 옆에 있는 화포스 있죠? 거기다 해주세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안디옥, 실루기아, 살라미스, 바보 되있죠?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13절을 보세요. 13장 13절.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렀다. 화살표를 따라 쭉 가보세요. 그 쭉 화살표를 따라 보면 아탈리아 옆에 페르가 있죠. 버가. 페르가 있는 퍼가인데 버가. 버가. 이름이 요한. 요한. 마가 요한인가? 마가 요한은 저에게 떠나 예루살렘 돌아가고, 그 전선으로 막 예루살렘이 되어있죠. 떠나가고요. 저희는 14절,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다. 거기서 화살표를 따르면 저 위에 중간센터에 안디옥이 되어있죠. 그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화송한 안디옥에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이 여행부에 간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는 지방 이름입니다. 우리가 팔레스타인 을 배울 때 사마리아 지방, 유대 지방, 갈릴리 지방 이렇게 배웠죠.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뭐 갈라디아 지방, 비시디아 지방, 지도에서 굵은 글씨로 쓰여진 것은 큰 글씨로 쓰인 건 지방입니다.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 그 다음에 14장을 보십시오. 먼저 13장 52절. 13장 52절. 13장 52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뜨리고 이코니온으로 가라. 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이코니온 돼 있죠? 이코니온 동그라미 있어요? 이주시든지 이코니온. 이코니온. 그 다음에 14장 8절 보세요. 이코니온에서 어디로 가냐면 14장 8절에 루스트라라고 합니다. 14장 8절 루스트라. 사건이라는 건 조금 이따 좀 보고요. 14절 루스트라 갔죠? 루스트라. 루스트라. 지도에서 보면 이코니온 밑에 리스트라 이렇게 있죠? 이게 루스트라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20절. 14장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 더베로 갔어. 더베 보면서 더베가 어디냐? 보면 루스드라 밑에 데르베 있죠. 데르베 있습니다. 더베. 성경 14장 21절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이 들었고 루스드라와 이고녀가 아주 돌아갔다. 다시 돌아가죠. 어디로 갔어요?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녀로 갔다가 안디옥을 갔다. 딱 지도가 나오죠? 다시 돌아갔어요. 안디옥까지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14장 24절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25절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25절 거기서 베드로 안디옥이었다. 그러니까 24절에 비시디아 밤빌리아, 25절에 버가 아달리아 안디옥이 이르렀다. 지도를 보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다시 밤빌리아 지방, 밤빌리아라고 굵은 문자로 되어 있죠. 밤빌리아 지방에는 버가 페르가로 다시 갔다가 거기서 아달리아, 옆에 있는 아달리아. 그러니까 아달리아는 갈 때 들리지 않고 올 때 들렸습니다. 아달리아로 갔다가 다시 거기서부터 배 타고 쭉 안디오로 왔다. 그 키프로스 섬 밑에 있는 키프로스 섬은 구브로인데 구브로 섬이고요. 그 밑에는 지중해 바다죠. 거기서부터 화살표를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안디옥 실루기아 시작. 살라미 바보 시작. 배 타고 쭉 가서 버가 안디옥 시작. 이고니온 루스트라 시작. 더베에서 턴하고 더베에서 딱 턴해서 올림픽 같죠? 마라톤 같죠? 턴해서 다시 루스트라 이고니온 시작. 그 다음에 안디옥, 그 다음에 버가 아달리아 시작. 배 타고 안디옥을 돌아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가는 어디에서 돌아갔어요? 버가에서 배 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직행을 벌였죠. 이것 때문에 2차 성교회 때 싸우는 거죠. 도망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데려가자 싸우는 거죠. 자, 그럼 월지필을 펴보세요. 월지필 보고 한번 정리한 다음에 사건을 봅시다. 월지필을 보시면 조금 초점을 다시 한번 좀 줄이면 예, 여기를 보십시오. 자, 그냥 제가 손으로 제가 이 서 있는 곳은 지중해 바다입니다. 지중해 서 보시죠. 이게 키프로스 섬입니다. 우리 성에는 구브로. 다음에 이게 지중해 바다고요.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죠? 가나안 땅이죠. 저 앞에서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이따 나오겠죠. 자, 보세요.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갔죠? 왜 내려갔습니까? 베타로. 성경은 베타로 내려갔다. 실루기아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에서 배 못 타죠? 여기에서 이렇게 쫙 가도 되는데, 이 직행 코스로 가는 거죠.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서 배 타고 어디로 가요? 구브로 섬으로 갔는데 구브로의 오른쪽에 있는 살라미에 들렸다가 바보에 갔다가 바보에 가서 바예수라는 그 귀신을 그 다른 사람을 만난다. 하여튼 그걸 좀 이따 살펴 보고 갔다가 어디로 가요? 쫙 가서 이 밤빌리아 지방이죠. 밤빌리오 지방, 루시아 지방, 그 다음에 아시아, 소아시아 지방 있는 거죠. 여기는 비시디아 지방이죠. 갑바도기아 지방 있죠? 실리시아. 보세요. 버가로 갔다가, 버가에서 아딸이 안 들리고, 여기서 어디로 올라가면 쭉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가죠? 비시디아 안디오에서 이고니온까지 갔다가, 이고니온 루스트라 갔다가, 루스트라에서요, 돌에 실컷 맞습니다, 바울이. 저기 있다고 말했지만, 돌에 엄청나게 맞아서, 죽었는가 싶어서 갖다 버렸는데, 바울이 꺼져 일어나서 어디 가냐면, 다시, 더베로 갔다가, 더베에서, 루스트라는 돌 맞은 지역인데, 돌 맞은 게 또 들어가요. 또 맞은 거예요.
바울 대단한 사람. 그래서 더바에서 다시 루스트라 자기 돌마저 거의 죽을 뻔했던 곳을 갔다가 이고니오로 가서 안디옥 갔다가 안디옥에서 또 다시 쭉 와서 버가에 갔다가 오는 길에 아탈리아 들렸다가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쭉 안디옥까지 돌아오죠. 1차적인 여러분 역수동가 아닙니까? 서울대전 대구 요정도가 아닙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1차 전도여행입니다. 따라볼까요? 참 많이 다녔다. 시작! 이게 1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싸워서 버가에서 마가는 예루살렘 돌아가고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마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돌아간 녀석 데려가면 안 된다. 2차 전쟁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고자 합니다. 왜?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또 바나바의 성격상 용감하니까 마가를 안 된다. 결국은 끝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마가를 용납합니다. 마가도 좋은 동역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바울이 용납을 안 하죠. 1차 전쟁. 자, 1차 전쟁을 보면서 제가 지도를 쫙 풀게 되니까 그 신형을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사람이 여기 바보 쫙 타서 버가에서 안디오 이고니오 루스트라 버베 다시 루스트라 이고니오 안디오 버가 아탈리아 그래서 그래서 안디오로 왔다. 머릿속에 됐죠? 자, 손가락으로 그려봅시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도를 딱 넣을 때 밑으로 와서 딱 돌아서 다시 와서 쫙 갔다. 자, 한번 시작! 왔다! 그러십니다. 자, 그러면 이때 놀고 다녔나? 그렇지 않고요. 엄청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 중에 한 두 가지만 봅시다. 자, 잠깐. 자, 돌아가서 사건을 봅시다. 14장 8절. 14장 보기 전에 13장 42절 보세요. 13장 42절.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 이 말씀을 구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다음 주에 구한다가. 그러니까 44절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은 온 성이 거의 다 할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대단하죠?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이런 사건이냐? 잘 모르겠죠? 어디에서 끝나냐면 13장 14절 보면 비시기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3장 14절 보세요. 저희는 버그라도 지나 비시기아 안디옥으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아서 바울이 설교하니까 너무 다음 주일도 또 설교해달라. 다음 주일날 온 세상 다 모였다. 자 보세요. 45절 보세요. 좋은 일 있으면 시기하사님 말이야. 45절. 유대인이 그런 일을 시기하니까요. 바울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을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으면 이 땅 자는 자로 자처하여 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49절 보세요.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리라. 50절 이에 유대인이 경과 귀부인들과 여자들을 동원했어요. 그 성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며 유치를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를 향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를 가거라. 그러니까 귀신이 안디옥 가서 너무너무 전도를 잘했더니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핍박을 받아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내가 이고니오를 전도 못하냐 하고서 또 다른 곳을 갔다는 거예요. 가서 이고니오를 갔는데 여러분 52절 보세요. 52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갔는데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잡으세요.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헛다한 무리가 있더라. 2절 그러나 순종치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악감을 품게 하는 5절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력한 돌로 치고 달려들 돌 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왜? 뮤지컬로 만들면 재밌습니다. 돌 들고 죽이자 들더니 6절을 보세요.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여러분 돌 맞을 때는 도망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건 뭐 싸울 필요 없어요.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트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도망가서 전하는 거예요. 8절 루스트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병이 되라. 9절을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예 발로 바울 일어서라! 그 사람이 뛰어가는지라 놀라운 기적을 하죠. 그것 때문에 19절 보세요.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까지 이고니에서 왔습니까? 위에 있는 귀신이 안디옥까지 여기 보세요. 루스트라에서 안디옥이 일어났어요. 루스트라에서 안디옥이 일어났는데 어디에서 유대인들이 왔어요? 저 위에 있는 귀신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유대인들이 막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와서 무리를 총이나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삼각했거든요. 막 돌로 쳤는데 죽은 것 같아요. 돌로 쳐서 내 머리 거예요.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그 모습을 알겠어요? 제자들이 둘러서 있는 바울이 죽었구나. 둘러서 있는데 바울이 뻘떡 일어났어. 뻘떡 일어나면 아 이제 그만 전도해도 그거 아니다. 바울 때 보세요. 성에 들어갔다. 어디? 루스트라 성에 들어갔어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오늘 그 생에서 전하여 만사를 지내고 또 루스트라 또 들어갔어요. 이모니와 안토로 돌아갔다. 제자들 마음이 굳게 했다. 이런 사건들이 1차 선교에 일어나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바울 참 좋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1차 전도의 중에 일어났다. 놀라운 사건들. 그래서 도망쳐 가면서도 제가 선교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환경이 선교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절대 한국 땅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국과 선교 못합니다.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쫓겨다니면서도 가는 곳마다 그냥 쫓겨나면서도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 존재가 선교를 만들어냈어요. 당신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면 어디 가도 다 부흥 역사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1차적인 얘기가. 어제 딱 계속 자 2차 전도행을 한번 그림으로 봅시다. 2차 전도행을 한번 찍읍시다. 15장은 예루살렘 회의고요. 15장. 36절부터 시작하죠. 15장 36절. 36절 읽어볼까요? 15장 36절. 시작. 주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디가 방문하자. 그래서 39절 보세요. 38절에 그래요. 바울은 밤빌리아에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와서 옵니다.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어요. 갈라서도 두 팀이 되었어요.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순장도 갈라서도 두 팀이 됩니다. 나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부러워요. 바나바는 어디를 갔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부러를 갔어요. 다시 옛날 갔던 지역 갔던 거죠. 1차 선교회 지역이 1차 선교회 때 갔던 곳을 바나바는 그냥 갔어요. 이렇게 갔어요. 바나바는 배타고 구부러 갔죠. 아마 바나바는 갔던 지역을 이렇게 돌았을 거예요. 이렇게 돌았겠죠. 그 다음에 40절 보세요. 바울 신발을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어디로 갔어요?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녀가는 교회를 굳게 하자. 자, 옆에 지도를 보세요. 먼저 이거 보지 말고 옆에 지도를 먼저 보세요. 좀 지도가 적지만 안디옥에서 파송돼서 2000년 안디옥 파송돼서 어디로 갔다고요? 길리아와 수리아로 갔죠.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작은 글씨로 폴 앤드 실라스 해갖고 그 길리기아 게이지에 있죠. 그 작은 글씨로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바울의 고향이 뭐냐면 다소의 다소. 타르수스에 있죠?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에요. 거기가 길리기아 지방입니다. 거기로 갔어요. 다소로 갔어요. 다소로 갔다가 여러분 16장 1절이세요.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해. 자, 더베. 더베가 어디인가 쳤어요? 더베로 갔죠? 그 다음에 루스트라 갔죠? 1차 선교여행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1차 선교일 때는 루스트라에서 더베로 갔는데 이때는 1차 선교일 때는 어디로 갔죠? 1차 선교 배 타고 갔죠? 2차 선교일은 배안 타고 육로로 가고 있죠? 육로로 가니까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더베로 가서 루스트라에 갔어요. 루스트라에서 누구 만나냐면 디모데 만나요.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 만난 사건이 루스트라에서. 자, 16장 6절. 16장 6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아시아에서 전하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부르기아와 가냐데라고 가요. 부르기아. 부르기아는 프리지아인데요. 프리지아인데, 그, 위에 보면,
더베 루스라로 쭉 가서 갈라디아 불꽃이 있고 그 왼쪽에 프리지아 써있죠. 그게 부르기하고 갈라디아. 서양사에서 보면 프리지아가 있어요. 프리지아와 갈라디아 지방 쭉 갔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걸 다 떼서 프리지아 갈라디아 갔죠. 그 다음에 여러분 16장 8절 보세요. 16장 8절. 16장 8절.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16장 7절. 무시아 앞에 있는 무시아를 찾아보세요. 미시아입니다. 무시아 앞에 있어서 잘 보세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비두니아는 어디인가 보세요. 비두니아.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미시아 오른쪽에 보면 비두니아 and 폰투스 있죠. 본도와 비두니아로 거기를 오른쪽 가고 싶었어요. 바울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잘 보세요. 10절 16장 10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는데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8절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 근처에 비두니아와 폰투스 가고 싶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가서 어디? 들어왔어. 드로아에 이르러 드로아에 갔죠. 회사도 그래요. 여기 일하고 싶은데 다른 회사 가게 할 게 있어요. 이 사람 사귀고 싶은데 다른 사람 사귀고 할 게 있어요. 이 부서 가고 싶은데 다른 부서. 이 지역 가고 싶은데 다른 지역으로 방향을 돌릴 때가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이스라엘 가기 원하는데 이번에 그 뉴질랜드를 가고 싶어 뉴질랜드를 선택했는데 뉴질랜드 비행기 티켓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도 갖다 놓고 세계 지도 갖다 놓고 다 틀어야죠. 다 틀어. 세계지도 갖다 놓고 휙 펴놨는데 중국 북쪽이 나온 거예요. 중국 북쪽에서. 이건 아닐 거야. 딱 떴는데 두 번째 떴는데 요르단이 나왔어요. 아닐 거야. 그래서 이제 딱 찾아보는데 중국 북쪽은 몽골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우리 아들하고 모욕해서 목욕하고 딱 틀을 보는데 몽골에 한 봄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텔레비전 방송이 딱 나와요. 저기다. 딱 찍었어요. 그래서 몽골 가게 됐어요. 그래서 막 6562000 카를 해보니까 그때 비행기표가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날짜가 맞지 않아서 몽골 항공을 해보니까 비행기표가 35석소로 안 돼요. 뒤도 안 들어오고 몽골 정했죠. 그저 한 거죠. 너무 복잡해요. 뉴질랜드는 여름이고 몽골은 추운 겨울인데 괜찮아요. 가면 몽골에서 한국 바람이 일어나고 몽골 사람이 한국어를 배운 분들은 그때 그 집회를 한국어로 한다. 크리스마스 날 집회하고 싶대요. 크리스마스 날 집회할 거예요. 뭐 좋잖아요. 말 타고 올 거예요. 몽골은 승마, 말 타야 돼요. 그들이 하고 있는 거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지기스칸 후에 들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이 사도 바울 오른쪽 비두니아 집안 가고 싶은데 왼쪽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와서 환상을 보죠. 10절 보세요. 아, 9절에도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전하여 갈 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밤에 환상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10절 바울이 환상을 보니 우리가 곧 동남시고 들표를 떼었어. 곧 바울이 위대한 점이 없었어요. 사람 여러분 젊을 때 결정을 빨리 하는 훈련을 했어요. 결정을 빨리 하면서 선수를 났어요. 결단을. 하나를 결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힘들어. 결단을 빨리 빨리.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뭐 이런 거대한 결정도 그게 감각적으로 와야 돼. 감각적으로 와야 돼. 하여튼, 10절 보세요. 바울이 환상을 보는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쉽으니 이는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부르심으로 인정합니다. 그냥 딱 그래. 아,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구나. 가버려. 지도를 보세요. 들어와서 어디? 마게도냐는 왼쪽이죠. 마케도니아 있죠. 왼쪽 구석에 마케도니아. 거의 유럽 땅입니다. 마게도냐. 그래서 들어와서 환상 보고 어디로 가느냐? 자, 11절. 15절, 11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배 타고 가야죠. 거기 바다니까
배를 떠나 사마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로 가봅니다. 사모드라게 그 섬이죠. 사모트라테 섬이죠. 그래서 배 타고 갔다가 어디 가요? 네아폴리스. 네아폴로 갔죠. 네아폴로 들어갔어요. 하늘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러분 17장 1절에서 그래서 네아폴로 가서 10절 16절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있는 얘기입니다. 빌립보 필리핀에 있죠? 필리핀, 그 필리포입니다. 필리포로 갔죠. 필리포에서 기가 막힌 사건을 만납니다. 환상공 같은 귀신들을 여종 만나죠. 귀신 쫓아내주죠. 귀신이 나가니까 전못 치죠. 전못 치니까 돈 못 벌죠. 돈 못 벌으니까 주인이 화가 났죠. 주인이 바울을 고소했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서 바울과 신랑은 뭐예요? 부대했죠. 기도하고 찬양했죠. 신부 25절 보세요. 16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밤중 중대와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는 참여한 제시되었다. 기도가 참여했더니 빌립보 감옥이 터져나갔죠. 간수가 예수 믿죠. 예수 믿은 그가 바울과 바울을 데려다가 다시 써주고 말씀 듣죠. 말씀 드리니까 바울도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해요. 온 권속들이 다 예수 믿죠. 거기에 교회가 서죠. 그게 빌립보 교회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빌립보 교회가 그 교회고 유럽의 최초 교회가 빌립보에 서게 되죠. 놀라운 사건. 그래서 17장 1절 보세요. 거기서 오래 머물지 않죠. 17장 1절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끌었다. 암비볼리, 아볼로니아와 데살로니가. 자, 지도로 돌아가서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필리피 옆에 암피폴리스도 있죠. MP폴리스 폴리스 도시. 그래서 암피폴리스 가서 암비볼리, 아폴로니 아폴로니아, 아폴로니아로 가서 데살로니카로 갔다. 데살로니카. 자, 17장 10절. 17장 10절. 바나바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러 갔죠. 데려. 유럽 땅을 다 훑는 것입니다. 유럽 땅. 데려가러 갔다가. 데려가러 가서 가면 어디로 가나? 17장 16절. 17장 16절에 가면 17장 16절에 가서 아,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바울은 먼저 아덴을 가자, 아덴. 아덴스에 있죠? 거기. 아덴, 그리스 아덴이죠? 아덴스, 에이스. 아덴으로 갔죠, 아덴에. 아덴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18절을 잠깐만 보세요. 17장 18절 보면, 어떤 에피쿠로와 스토이고 철학자를 만났다. 에피쿠로는 누구냐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철학 배울 때 에피쿠로스 학파. 퓨락설, 뭐 배웠어요? 그 다음에 스토이크, 스토아파, 마음 표정, 뭐, 아파테이아를 주장했다, 스토아파. 에피크로스아파와 스토아파를 만나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냐면 그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는 논쟁을 벌이고 자기 지식 자랑했기 때문에 복음이 안 전달됐다. 아니, 거기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서 바울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32절이었어요. 17장 32절. 17장 32절.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지옥도 하고 혹은 일에 대한 예만을 다시 듣겠다니 이에 바울 저희가 떠나면 34절 몇 사람이 그를 지나를 믿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좋아하는 그들이 가서 철학적으로 했더니 믿은 사람이 있다. 그중 아레오바고 관한 기호주도와 가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대단한 사람들이 비교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맞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테네로 갔죠? 18장 1절. 이후에 바울이 아테네로 갔다. 고린도에 이르렀다. 고린도로 오죠? 고린도는 어딘가? 아테네 옆에 있는 고린도에 있죠? 고린도에 이르렀죠. 고린도에 왔어요. 그 다음에 18장 18절 보세요. 18장 18절 바울이 머리 깎습니다.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고린도에서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여 떠났을 때 브리스게와 아굴라가 함께 있다. 바울이 일찍 소원이 있어서 갱그레에서 머리 깎았더라. 갱그레라고 보세요. 갱그레 그러면 고린도 바로 그 옆에 갱그레야 이렇게 있죠. 갱그레에서 머리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팍 깎고 가는 거예요. 소원이 있으므로 머리 깎고 이제 어디 가는가? 18장 18장 19절 18장 19절 에베소에 옵니다. 에베소 18장 19절 에베소 어디입니까? 지도에 오른쪽 중간으로 오면
에베소에 있죠. 에브가 있죠. 에베소로 오는 거죠. 에베소로 와서 자 18장 20절 18장 22절 가이사랴에서 삼가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묻다. 교회 안부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묻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자, 가이사랴가 어디냐면 오른쪽에 안디옥 하성받아 안디옥 밑에 보면 해변 시중에 해변가에 가이사랴 있죠. 가이사랴를 가봤는데 거기에 바울이 잡혀있던 감옥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가이사랴 시중에 보입니다. 제가 가이사랴 가서 돌도 주워 왔습니다. 조개도 주고. 제가 가이사랴의 바닷물에 발을 담고 삽니다. 네. 꼭 한번 가보세요. 가이사랴로 와갖고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 안부를 묻은 다음에 다시 안디옥 돌아왔다. 이게 2차 전도입니다. 2차 전도에게 중요한 점은 뭡니까? 갔던 지역 안 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딱 맞고 어디로 갔어요? 자꾸 맞고 어디로 유럽강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막을 때는 새로운 땅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 지도를 보고 한번 봅시다. 지도를 보고 여기를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이게 지중해 바다입니다. 다시 제가 헤엄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헤엄쳐봤습니다. 지중해에서 헤엄쳤습니다. 여기 욕바 테라비브에 가서도 바닷가에서 하고 지중해 변 가서 놀았습니다. 여기 안디옥에서 파송돼서 안디옥에서 파송됐는데 싸워서 바나바와 마가는 돌을 섞어갖고 그때 이후에 기록이 안됩니다. 전도했겠죠? 기록이 안되면 바울과 신라, 포란드 신라세고 바울 신라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갑니다.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서 더베로 가서 루스트라에서 이고니움 안디옥을 가지고 루스트라에서 쫙 관통해서 갈라디아 지방과 프리지아 지방을 거쳐서 여기서 무시아 지방에서 비두니아와 본두 지방을 가려고 하는데 그 성령께서 막아서 왼쪽으로 가죠. 드로아로 내려가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어떤 환상이냐? 마게도니아 지방의 환상.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여기서 배 타고 쫙 가서 사모트라기로 직행. 섬을 찾아서 곧 네아폴리로 갔다가 빌립보로 갔다가 안비폴리로 갔다가 아볼리아로 갔다가 데살로니카로 갔다가 베리아로 갔다가 쭉 내려서 아덴으로 갔다가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왔는데 고린도 갔다가 고린도에서 머리 깎고 하고 에베소에 들렸다가 이렇게 쫙 배 타고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내려가서 안부를 잠깐 묻고 안디옥으로 왔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참 많이 다녔다. 시작! 2차 전도. 자, 뭘로 한번 그려볼까요? 배 타고 출발하자고 2차 전도는 어디로 갔다고요? 능동으로 갔다고요. 자, 시작!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가서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고 해서 왼쪽으로 쫙 가서 삥 돌다가 아테네까지 가서 내려와서 배 타고 가이사랴 쫙 왔다가 여기서 잠깐 가서 찍고 안디옥으로 갔다. 2차 전도입니다. 3차 전도는 그런 장소를 마쳤습니다. 잘 찾네요. 자, 3차 전도 해보겠습니다. 18장 23절.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이거 하다가 끝나기도 조금만 더 할게요. 아, 빨리 할게요. 재밌어요. 재밌죠? 그래서 한 번 보세요 이제 자 18장 23절 3차 전도행 18장 23절 얼마 있다가 조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디아 땅을 차로 다니며 모든 죄를 숙제하려 갈라디아와 부르디아 지방이 어딘가 아까 갔던 지하죠 2차 전도행 갔던 지하 3차 전도행 보세요 수리아 안동에서 다시 어디로 쭉 가냐면 갈라디아 지방 갈라디아 있고 프리지아 있죠 중요한 도시가 안 나오는데 갈라디아와 프리지아가 2차 전도행과 1차 전도행 같은 지역으로 다시 갔어요. 다시 갔어요. 그 다음에 19장 1절 19장 1절 아볼로가 군노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위치하고 다녀간 에베소에 와서 어떻게 에베소로 가죠. 에베소를 보세요. 갈라디아 지방과 프리지아 지방을 넘어서 에베소스 아시아라고 크게 써있는 곳에 에베소가 있죠. 소아시아니까 에베소가 있죠. 이 에베소에서 3년을 목격합니다. 굉장히 오래 공부했습니다.
19장 9절. 19장 9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여는 바울이 그들이 떠난 죄를 있다고 하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문하여. 그러니까 두 해 동안, 에베소에 있을 때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을 2년 동안 강했다. 그래서 에베소에 두란노 소원이 있습니다. 강론하고, 그 다음에 19장 22절. 19장 22절. 19장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그러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디모데는 어디로 보냈어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먼저 보내고, 자기는, 사도 바울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더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서 왼쪽 끝에 구석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쫙 보내고, 그 에베소 지방, 소아시아 지방에서 바울은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신기한데, 다음에 이 에베소 자기가 있던 곳에 누구를 목회자 세우지 않습니까? 디모데를 목회자 세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자, 보세요. 거기서 전하고, 그 다음에 20장 6절. 우리는 9개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섯 세만에 드로와 있는 그대에게서 일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다가, 어디? 빌립보 지방 가서 드로아에 갔죠. 드로아. 그 지도의 가운데 우리 보면은 트로아스 있고 아소스 있죠. 아소는 있고 드로아. 드로아. 그 다음에 20장 14절.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아소. 드로아 때 아소가 있죠. 아소. 그걸 갔어요. 아소. 아소스. 그 다음에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교회장으로 청하니까, 바울이 밀레도로 갔어요. 밀레도가 어디냐? 그, 드로와 아소스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 밀레투스라고 돼 있죠. 그죠? 밀레투스에 바울이 와있어요. 와있으면서 어디로 사람을 보내요?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청했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헤어집니다. 헤어져. 이제는 당신 날 못 볼 거야. 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밀레도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1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진 이후에 어디로 갔냐? 21장 1절. 우리가 저희를 찾더라고 행선에 바로 고스로 가서, 바로 고스가 아니라 바로 고스로 갔다. 고스, 그 다음에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갔어. 고스, 로도, 바다. 고스, 로도, 바다. 지도를 보세요. 고스는 어디냐? 그 밀레투스 그 밑에 호스에 있죠. 고스로 가서, 그 다음에 로도로 가서, 로도 옆에 파트라 돼 있죠. 바다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21장 3절. 구브로를 바라보고, 21장 구브로 바라보고, 구브로, 좀 안 들렸습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자, 섬을 보세요.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이를 왼편에 두고, 정말 왼편에 뒀죠?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수리아 지방은 티레에 있죠? 두로. 두로에 상륙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로에 상륙. 가이사랴의 윗부분이 두로입니다. 두로에 상륙해서 어디로 갔느냐? 21장 17절. 두로로부터 20장 7절입니다.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돌레마이는 두로 밑이죠? 돌레마이. 그 다음에 21장 8절. 이튿날 떠난 가이사에 이르러, 가이사에 밑이죠? 가이사에 이르러. 그 다음에 21장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예루살렘이 이르렀다. 이게 3차 전도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찍어보세요. 찍었죠? 찍어보세요. 자, 안디옥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윗지방으로 다시 가는 거죠. 쫙 가서 어디에? 프리지아 지방과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에베소로 갔어요.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목회하고 3년 다음에 떠납니다. 여러분, 1박 2일 아우르차가 아닙니다. 3년 정도 목회하고, 여기 있을 때 디모데는 어디를 보내? 마게도냐 지방을 디모데 보내. 자기는 행해서 죽어서 드로아에 갔다가 아소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옵니까? 밀레도로 내려와서
밀레도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 3년간 못한 장로들 초청해서 여기서 목을 끌어안고 막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들 만나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그 힘든 길 기다리고 나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받은 소명을 사명을 탁하고 나는 마칠 것이다. 거기까지 죽음을 가고 갈 것이다. 하고 이 에베소 장로들은 여기 해변가에서 다 무릎 성경은 다 나와요. 해변가에 무릎 꿇고 여기서 기도하고 에베소 장로들은 밀레도까지 와갖고 바울을 잘 가시고 하고 바울은 사도행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에서 받은 사명 그 복음 전과 일을 마쳐야 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면서 여기지 않냐고 제가 외운 거예요. 외우고 딱 외우고 하면서 바로 고스로 가서 배 타고 고스로 가서 로드에 들렸다가 바다로 갔다가 바다라로 갔다가 키프리스 섬을 구브로 섬을 왼쪽으로 바라보면서 들리지 않고 바로 두로에 가서 두로에서 돌레미로 갔다가 돌레마에서 돌레미에서 가이사라로 갔다가 가이사라로 예루살렘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착 잡히는 거죠. 잡히는 거죠. 3차전도행을 그려봅시다. 시작! 어떻게 해보시죠? 이렇게 위로를 해서 쫙 가서 갔다가 이렇게 쭉 빠져내리고 여기까지 안 갔어요. 3차 때는 쭉 빠져내리고 왔어요. 밀레도 작별하고 배타고 쭉쭉쭉 가서 군사 안 들리고 예루살렘 갔다. 아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고요. 로마로 못 가고 로마로 가자고 예루살렘에 가면서 편지를 썼어요. 나 로마로 가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빨리 갔다가 로마로 가겠다. 그때 쓴 편지가 무슨 편지인지 아세요?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읽어보면 1장 15장에 바울이 나는 너희에게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예루살렘 잠깐 들렸다가 갈게 아니게 요 예루살렘을 가면서 쓴 편지 어디서 쓸까 어디서 쓸까 어 이거 아까 거 잠깐 네 거꾸로 됐습니다 또 거꾸로 됐습니다 예 바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차전쟁을 쭉 하면서 3차전쟁을 쭉 하면서 이 아마 이 위지방에서 이 지방에서 이 지방에서 로마를 가고 싶어요. 로마. 이쪽 로마를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데 이 소아시아 지방의 사람들이 헌금을 거두었어요. 왜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소아시아 지방과 이쪽 지방의 사람들이 헌금을 거두어서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주러 밀레도로 가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 간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가십시오.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가져가십시오. 가면 잡힙니다. 우리 잡혀도 좋다고 하고 가는 거죠. 가면서 예루살렘 가기 전에 로마 가고 싶은 마음을 편지를 1장 26장까지 바울이 한 번 쓰면 16장까지 그래서 편지를 예루살렘 통해서 로마로 보내고 자기는 탁 가서 잡히는 거죠. 근데 그 꿈, 로마에 가고 싶다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21장, 21장인데 지어보십시오. 자, 21장 30절 잡혔죠? 그 다음에 23장 33절 23장 33절 잡혀갖고 어딜 가는가 33절 23장 33절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잡혀서 가이사랴에 가서 감옥에서 한참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세요. 맨 밑에 지도 예루살렘 그래서 가이사랴로 갔죠. 거기에 감옥이 있습니다. 지금도 감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어딜 가는가 27장 3절 보세요. 그 24, 25, 26장은요 변론하는 겁니다. 여러 왕들한테서 계속 얼마나 많이 변론하는가.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변론할 시간을 주었다. 변론하면서 바울 무슨 얘기했겠어요? 간증합니다. 간증, 간증. 자기가 예수 믿는 만난 간증을 막 합니다. 묶인 채로, 묶인 채로. 27장 3절 보세요. 간증한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27장 3절. 자, 이튿날 시온의 배를 대어보죠. 시온이 어디냐? 그 위가 시돈이죠. 로마로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을 로마를 압송하기 위해서 시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27장 4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슴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헤어나여 5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유라성이 이뤘다. 보세요. 길리기아 지방과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위로 가려고 바다를 싹 건너서 어디로냐? 루기아,
리시아에 있죠. 리시아 지방에 미러에 있죠. 이게 무라, 무라색이 없다. 붉은 색 무라, 무라에 있죠. 그 다음에 27장 5절 보세요. 아, 7절. 7절. 배가 더디 가서, 늦게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2도 맞은편이 들어 풍세가 정확해요. 2도, 2도는 어때요? 2도는 구부로 섬이 있는데, 쭉 보십시오. 바람을 쫙 타고, 여기 니두스. C-N-I-D-U-S-A. 죠? 그리두스. 2도, 2도 섬이 있죠. 이소도 이랬는데 더 가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바람이 세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리대에 가는 의자였는데 살몬의 살몬의가 어디입니까? 살몬의는 여기 그 위에 지도 확대된 거 있죠? 그리대 섬 옆 그리대 섬이 있는데 크레테 섬의 그 아주 끝부분에 살몬의 있죠? 살몬의 섬에 갔다가 그 다음에 8절 27장 8절 간신히 그 변화를 지나 미항이라는 곳의 이름이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미항은 뭐냐면, 그 위쪽에, 그, 밑에, 맨 밑에 지도에 그 확대된 크레테 성주에 오는 라세아 밑에, fair harvest 있죠? 이 미항입니다. 미항. 아름다운 항구. 미항. 미항을 잘못 이뤘다가 라세아 성에 가깝다. 미항이 되었다. 27장 9절 보세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미쳐서 행선에게 밑에로 자 바울이 말하는 가운데 다 12절입니다. 재밌습니다. 12절. 그 항구가 과동하게 불편함. 그 항구는 뭐예요? 미항. 미항이 겨울을 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쪽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베닉스는 어디냐? 그 페닉스에 있죠? 피닉스. 피닉스 과거든요. 피닉스. 피닉스로 가서 과도하자. 거 겨울 지나고 가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레데 항구, 크레데 섬의 항구죠. 한편은 떠났던 사람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했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13절. 피닉스에 가서 겨울 지나고 가자는 사람이 많았는데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면 저희가 듣게 한다고. 남풍이 막 바람이 불니까 아! 떠나들가 보다 해갖고 다칠까봐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떠나기 시작했다. 14절 보세요. 얼마 못 뛰어 섬 가운데서 누라보라는 광풍이 되지까니 자 밑에 지도를 보세요. 크레테 섬 옆에 가는 스톰이 있죠. 스톰 있죠. 누라보라는 태풍이 불어서 이때 배가 파손됩니다. 276명이 파손돼서 어떻게 그냥 16절 27장 16절 27장 16절 배가 밀려 바람을 쫓을 수 없어 강대 주로 쫓겨가다가 27장 16절 가우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식을. 가우다라는 섬이 어디냐면, 그 지도 가운데 크레테 섬이 확대된 지도 있죠? 카우타 있죠? 그 섬, 크레테 밑에 섬이죠? 가우다라는 섬을 간신히 가서 어디에 입으랍니까? 28장 1절. 28장 1절.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아닌지 그 섬은 멜리네라 하더라. 그래서 말타라는 섬에, 말타가 섬이죠? 시실리 밑에 있는 섬, 선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추장을 만나죠. 그러니까 거기서 추장의 그 아버지를 막 고쳐주죠. 그래서 추장의 부친이 열병을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와, 추장의 열, 여러분,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줬다. 극빈 대접을 받습니다. 아, 그리고 뱀이 딱 물었는데, 이렇게 있는데, 뱀이 딱 물었는데요. 뱀을 탁 떠나보니까 뱀이 독사가 물었는데, 탁 떠나보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대단한 합니다. 그래갖고요. 3개월 동안 먹을 거 다 주고요. 뭘 멜리스에서 또한 떠날 때에 먹을 거 다 실어줍니다. 그러니까 놀란 역사가 말타 멜리스에서 일어납니다. 또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또 말타 어떻게 해요? 그래서 28장 12절 수라두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돌아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나고 남기려나무에 있다가 보디온에 이르렀다. 자, 수라두사 레기온 보디온 지도를 보세요. 말타섬에서 시라투스, 수라부사, 레기온이 되었다가, 또, 보디올, 28장 13절 보디올, 보디올은 끝에 올리게 되어 있죠. 보디올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어디로 가냐면, 28장 16절. 그래서, 28장 16절, 우리가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니, 알렐루야, 로마로 들어갔는데, 로마 들어가기 전에, 28장 15절 보세요. 성경기 28장 15절.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3관까지 가져가. 3관은 뭐 세 지이죠. Three Temperance 성경 지도 있죠. 3관 지나서 거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비오 Forum of Appeals 있죠. 로마에 들어갔다. 거기에서 이제 로마에서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었는 사실이 20년 기억입니다. 여기까지가 로마 여행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고 제자. 여기서 어디 있어? 아, 3차전으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에 갔죠? 예루살렘에 덜컥 잡혀갔죠. 로마에 가고 싶은 바울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로마, 예루살렘에서 더 로마까지의 것을 뮤지컬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목은 로마에 가고 싶다. 어떤 연극 교수님께 이 제목을 했어요. 로마에 가고 싶다. 근데 그분이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날 6시에요. 뮤지컬 캣츠. 국민대 뮤지컬 캣츠 예술국장에서 그 캣츠를 우리를 위해서 상영해 주고 있어요. 꼭 오세요. 그래서 뮤지컬 캣츠 단 우리만을 위해서 상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기왕이면 뮤지컬 캣츠를 한 시간 반 보고 지역교회와 딱 연합해서 성경집회 하자. 그러면 가는 것만 성경집회니까 그 뮤지컬 극장을 빌려서 성경집회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 8층짜리 건물 가운데 가장 좋은 그 뮤지컬 전용 극장을 빌려주기 결정했습니다. 아렐루야. 그래서요, 거기서 성경집회 할 것입니다. 성경집회하고 제목은 지었어요. 설계 제목은 우리의 재능 위에 기름을 부으소서. 이게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집회 제목은 건강한 대학 문화를 위한 성경집회. 이렇게 지었죠. 그건 지는 거죠. 그때 옆에 있는 교회 결과니까 오겠대요. 그리고 또 우리 양재대학, 대단한 양재대학, 양재대학 그 리더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100명이 토요일 날마다 교육받는데, 그럼 거기 와서 교육받고 그 집회 참여할 수 있나? 하겠대요. 아렐루야. 그래서 제가 또 전화 걸어갔고요. 학술 리더장을 빌려봤죠. 그래서 거기 와서 리더십 훈련해라. 그래서 거기 와서 3시간 리더십 훈련하고 거기 오게 됐죠.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야, 빌고 싶어도 못 빌렸는데, 뮤지컬 공연하고 나서, 뮤지컬 보는 데 라이브에서는 아끼우니까 다 쓰겠어요. 딱 아스도 들어오고 쫙 쓰기면서 하고 무대 올라가서 아르기가 참 안 되겠어요. 대박사이라는 저런 짓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는 거기서 로마에 가고 싶다. 뮤지컬을 만들고 싶다. 가서 가해사를 잡혀갔죠. 못 가는 줄 알았는데 죄수의 몸을 가죠. 공짜로. 공짜로 심심하자 276명 갔다. 박주부도는 가지만 뭐 스톱. 뭐 이게 뭔지 중요하겠어요. 바람을 맞으더라도 가는 거죠. 그 뮤지컬 할 때 하죠. 뭐 배져갔어요. 배져갔어요. 주님 따신 주님 주신 땅으로 배져갔어요. 신원으로 가서 안쪽 이쪽 반빌리아 쪽으로 가서 어디? 이쪽으로 가서 그레테리. 그레테리 여기 이제 살모네 뭐 있지 않죠? 그레테 속으로 가서 옆으로 지나서 이걸 쫙 가서 스톱 폭풍을 맞는데 270명 한 명도 안 죽고 결국은 나무 조각해서 도착했는데 메리데 말타라는 곳에서 이 지중이죠? 말타에서 메리데에서 수라투사 레기오 쭉 가서 부디오 아비오 광장을 지나서 진군에서 3관, 3테러버스를 지나서 로마로 들어갔다. 이 로마에 들어가서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1차 투옥해서, 여기 1차 투옥해서 쓰는 성경이 뭐냐? 다음 주에 이제 다 정해야 한다. 1차 투옥해서 바울이 쓴 서신이 뭐냐? 그게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아서. 자기가 갔던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 씁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게 에베소서고, 빌립보에 편지 씁니다. 그게 빌립보서고, 골로새 지방에 펼쳤습니다. 골로새서고. 여행 중에 로마를 오신 분은 예루살렘 가면서 쓴 편지가 로마서이고 그랬습니다. 쓰고 나서 다시 훈련해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2차 투옥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가 전달을 쓴 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 어디 있어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기도는 어디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레테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기도는 그레데서 못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다시 기도에게 편지쓰고 바울은 죽어가죠. 자, 이 지도 한번 그려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받아서 가서 제가 가서 로마를 갔다. 아, 왜냐? 그래서 23장 11절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장 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바울이 포기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붙잡아 놓고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붙잡아 놓고 죽이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꿈중에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 뮤지컬을 꾸미면 동창고, 솔로, 이거밖에 솔로. 이거는 따내고 주셔서 제가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23장 11절, 23장 11절. 23장 11절, 이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 환난 가운데 주신 23장 11절. 이거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께서 세우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려 하리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려. 어떻게 자꾸 뭐 어떻게 한 말씀을 담대하라. 바울이 이제 고생하고 있는 거죠. 고민하고 바뀌어서 변명하면서 나의 인생은 끝났는가, 로마에 가지 못하는가, 내 인생은 이제 끝났는가 다 고민하고 있을게요. 암중에 주님께서 위에서 슬로그 나옵니다. 안 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한다. 이 말은 2절인 거예요? 2절. 예, 너는 죽지 않는다. 죽어도 로마에서 죽으랴. 로마까지는 간다. 두려워 말라. 폭풍이 내 앞을 덮쳐도, 사람들이 너를 비난해도, 사람들이 칼과 전쟁에 다가와도 너는 죽지 않아. 로마까지는 간다. 옮길러라. 힘이라. 나의 기절은 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울이 이 한 소리 딱 듣고, 내가 묶인 거 외에는 다른 다 나타나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배가 파손될 때로 바울은 안심하는 거예요. 배가 파손될 때 로마, 죽어도 로마까지 가서 죽겠지. 자기들 다 살고, 리더십이 바울이 얘기하면 되니까, 바울을 치고, 죄수 바울을 치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들어요. 바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맨드에서 내갔더니, 왜? 난데없이 추장이 아버지가 아프던 거예요. 근데 그 추장이 너무 황홀해서 3개월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갈 때 배가 다 식어주고. 그래서 결국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서 새 집을, 사월세를 얻어갖고, 2년 동안 복음 전도해. 그 감옥이었어요. 그러다 또 다시 훈련해서 전도하다가 또 로마에서 그 땅을 보내주고, 바울 로마에서 죽음을 말미암아서 로마가 복음화 되면, 로마가 복음화 되면 그 놀라운 역사를 따서, 로마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서 성경 읽으면 다음 주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서신서가, 아, 이거 언제 쓰여졌구나. 아, 그럼 이렇게 다닐 때 없었구나. 탁탁 들어오면서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알렐루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